전 모공속 피지 녹일 때 저녁 세안 때 클렌징 오일 전에 호바 오일로 20, 30초 정도 T존에 문지른 후 클렌징 오일로 전체 클렌징 하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을까요? 아, 그럼요. 있죠. 네, 그 호바 오일 같은 경우에는 피지를 좀 녹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추천하고 싶은 것은 호바 오일과 스윗 알몬드와 거기에다가 메디센트를 좀 떨어뜨려서 한 방울 떨어뜨려 섞어서 먼저 러빙하고 클렌징 하셔도 좋아요. 자, 그런데 완전히 여러분이 이제 메이크업이 있는 상태에 하실 경우에는 메디센트 쓰지 마시고요. 네, 호호바하고 스윗 알몬드와 섞어서 러빙하신 다음에 클렌징 오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